신명기 61번째 강의 시간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시죠. 관계도 하시고 어떤 뭐 사업상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를 힘쓰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다 주변 민족들보다 힘이 세게 만들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고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될 수 있으면 모든 주변 민족들과 화평을 모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 이 땅에 인간이 죄진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면 전쟁하는 거죠. 죽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 안에 미움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죠. 화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때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죠. 화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원수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없애라 그랬어요? 용서해서 없애라 그랬죠. 내가 용서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면 자기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서 없애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이 화평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싸움은 어떻게 해요? 말리고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해야지. 거기다 또 어떤 분은 가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막 끌어올리게 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신명기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나라도 강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될 때에 이 주변 민족들이 있죠. 예? 뭐 암몬 족속 모압도 있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위에 예? 아람 민족도 있고 아수르 뭐 바벨론 상당히 많은 애굽 많은 나라들과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 있겠죠. 한 나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민족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뭐 문제들이 발생하죠. 뭐 지금도 이 바다에는 뭐 고기 잡는 문제에서 막 이 중국 선들이 넘어오고 막 그죠. 북한하고는 NLL 그 경계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국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하여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정말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 속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다 그래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집단 이기주의의 가장 강력한 국가. 그래서 이 한 나라의 국민 그럴 리도 없겠지만 100%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국가의 문제는 신앙과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건 외교와 정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래서 국가를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제가 이걸 이해시키려고 옛날에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죠. 제가 학생회장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수님은 너무나 친한 선후배고 그렇게 지나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보직을 맡은 학생 초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 대표가 돼서 만날 때는 그 친하던 그분과 그 진짜 형님하고 할 정도로 친하던 그분과 만나는데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수, 사회, 학교의 집단의 대표로 왔고 저는 학생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 안에는 도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집단, 저는 학생이라고 하는 집단, 교수라고 하는 집단의 이기주의, 그들의 이익, 생각, 그것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라인홀드 니버가 잘 깨뜨려 본 거죠. 자, 여기 지금 100%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서 주변의 민족들보다 더 강대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약자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화평하자. 그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보다 강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무조건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을. 싸우기 전에 먼저 항상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저쪽이 약해도 저까지가 그냥 화나는데 그냥 확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평화롭게 해결을 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을 왕이 되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힘을 불리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을 많이 갖지 말고 병거를 많이 갖지 말라. 이미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안 믿는 이 주변의 민족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세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죠. 침략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다 뺏어가지고 고대 근동에 애굽도 그런 나라고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근동에 거의 다 그냥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저 그리스에서 일어나서 인도까지 다 점령해. 인도까지.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전 세계를 다 점령하려고 막 캬 나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강대한 국가들이 막 그럽니다. 그 선생인 디오게네스가 왕이요. 또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십니까?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아유 선생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서 그냥 다 나라 뺏어서 이 전 세계를 내가 다 쥐어잡아야 되겠습니다. 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다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 땅 다 뺏어 다 왕의 나라가 된 다음에 예? 아세아가 다 왕의 나라가 되고 유럽이 다 왕의 나라가 됐다 칩시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 그때 내가 이제 편안히 와서 이렇게 좀 발 뻗고 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서 고생합니까? 지금 쉬면 되지. 그걸 다 뺏어서 뭐 하겠다고. 고대 근동의 왕들이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강대하게 되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돌이 생겨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모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평화로운 해결에 응하지 않고 우리 사이좋게 이걸 평화롭게 해결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막 싸우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평화롭다고 저쪽에 군대 이렇게 해서 막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데 나는 평화롭게 살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맨 처음엔 그랬어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주변의 민족들이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냥 다 칼 맞아 죽었어요. 그럴 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야 안식일날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싸워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에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만든 거죠. 중세 여러분 중세 유럽의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재침례파 침례교의 뭐 조상일 수도 있는데 재침례파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진실하게 산상설계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터키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싸우지 않고 다 죽었어요. 칼 맞아서. 그래서 이제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쟁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기 민족을 지켜야지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경우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평화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저가 끝까지 저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여기 자유대한민국인데 기독교인 천만 명이고 군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려고 최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저 김정은이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 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다 죽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어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보면 다 전쟁에서 뺏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죽여야 할 사람은 누구 봐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터에 나온 군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 어린아이들인가 여자들이라든가 그죠? 나머지 그 가축들이라든가 이것은 잔혹하게 죽이거나 보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잔혹 행위를 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의 시점에서 읽어보면은 뭐 별로 감동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시점에서 읽으면 이건 대단한 자비로운 행위예요. 그 당시에 뭐 평화롭게 하자 그랬는데도 막 저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화가 나가지고 싸우면은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잔혹행위라는 거죠. 약탈, 방화, 강간, 잔혹행위를 행했어요. 전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평균적인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어쩔 수 없이 예?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잔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요.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성을 포위하게 됐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다 만약의 경우죠. 지금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성을 포위하게 됐어요. 그냥 저들이 이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어떡합니까? 과수나무를 다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리. 그렇게 해야지 말. 그렇게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들은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문 열고 나오게 하려고 다 잘라버렸다고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수나무는 잘라버리지 말고 일반 나무는 뭐 그건 잘라서 너희들이 뭐 그 성을 공격하는 데 써도 되는데 과수나무를 잘라서 먹을 것이 없애는 그건 잔혹한 행위잖아요. 굶어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과일은 그들도 먹고 너희들도 나중에 먹어야 돼. 전쟁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에요. 예?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 과수나무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라버리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주변의 민족들과는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먼저 화평을 모색하고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 주변 열방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런 잔혹행위 절대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싸우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개인들에게 다 적용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에.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거니까 평화가 없는 곳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는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죠. 갈등을 없애고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뭐에 힘쓰자고요? 화평의 일. 화평의 일. 내가 다투지 않고 다투는 사람도 화해시키고 항상 화평의 일에 힘쓰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 힘들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보지 못하면 천당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힘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좀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기도가 됩니까? 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집니까? 성경 읽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세요. 근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평하기를 힘쓰고 평화를 만들고 이런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것은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민족들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땅 안에 있는 민족들, 민족들 이름은 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그죠? 가나안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은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선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하나님 참으시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이 정한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죄가 아직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니 그때는 이미 넘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홍수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 상은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심판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래. 유황불로 심판하시든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자연적인 걸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홍수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유황불 다 내려서 심판은 똑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심판은. 그리고 두 번째 또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 죄짓게 만들어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인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을 내비로 두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랄하고 포악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관영한 사람들인데 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오염시켜요. 여러분, 죄악의 영향이 강력할까요? 선의 영향이 강력할까요? 죄악의 영향이 강력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은 죄를 동경해요. 그 죄악이 뭐 확 쓰러져 다 쓰러져요. 그래서 그 악의 근원은 다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고 화해하라 그랬고 평화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해야지 그러는데 그것이 악과도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과. 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죠?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나를 우상 숭배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자꾸 빠지게 하고 나를 시험들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근원들은 다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 죄인의 길에 서지 않,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같이 하지도 않아요. 같이 하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예? 그래서 이것이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과 화평을 하랬으니까 나 거기 가서 친하게 지내야지, 같이 놀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오염돼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과는 여러분 함께하지 말고 그런 길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임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고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 그곳에서 평화를 위해 힘쓰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과 죄악들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도 닮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게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